일지보살이건요. 저는 견성만 생각해도 또 가슴 뛰는 일이지만 내 안에서 옆에 그림 있죠. 내 안에서 이렇게 육바라밀이 터져 나온다는 건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한번 터져도 엄청난데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경지 이거를 초발 보리심 그럽니다. 초발심, 초발 보리심, 보리심이 비로소 제대로 육바라밀의 균형을 잡고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쪽만 터져 나오는 경우는 이미 일주보살의 선정과 지혜가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예.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면 선정과 반야가 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일주보살만 돼도 지속적으로 선정과 반야가 터져 나올 수 있었다. 이게 터져 나오니까 나머지 요소들도 같이 나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건 선정 반야였는데 그나마 이 반야도 법공 수준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법공이 구공으로 나아가면서 전체 이 원만한 육바라밀 보리심에 대한 이해가 구공이니까 구공 이해가 깊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게 됐다. 이게 일지보살입니다. 이게 초발심.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성불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보살만 돼도 견성 성불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있다. 대승기신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다. 부처님 하는 거 일주보살도 할수 있다. 왜? 참나 안에 안착하다 보니까 참나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참나가 부처님을 통해 나왔던 전지전능 자비를 참나가 내 안에서도 나오게 할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주보살만 돼도 성불의 맛은 난다. 하지만 일주는 선정 지혜만 얻었는데도 그렇게 대견하게 썼던 거고, 일지는 제대로, 부처님도 육바라밀밖에 안 얻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승의 모든 부처, 아미타불을 위시한 모든 부처님 중에 또 왕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처들이 다이 육바라밀밖에 안 얻었습니다. 육바라밀이 비로자나 불이 우리 법신불이, 우리 내면의 법신불이 기독교의 성부에 해당됩니다. 비로자나 불이에요. 비로자나 불이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한다고요? 육바라밀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육바라밀 안에 선정도 들어있고 반야도 들어있어요. 그럼 그 반야는 아공, 법공, 구공밖에 없습니다. 다른 반야가 없어요. 이걸 얼마나 더 정밀하게, 투철하게 파느냐지 다른 그 범주가 있진 않아요. 이 카테고리에 다 들어옵니다. 우주 진리는. 아공, 법공, 구공. 그리고 아공, 법공은 역시 구공으로 다 통섭됩니다. 구공 안에 다 들어요. 그래서 육바라밀 한마디면 거기 안에 우주 진리가 다 들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육바라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이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본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본다니까 기독교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인자하시고 수염 좀 나시고 수염 몇 센치일까요? 그렇게 상해 걸린 분이 하나님이겠어요? 피부는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 눈은 파랄까요? 까말까요? 갈색일까요? 엉터리죠. 상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불변의 진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기독교식으로 이 성부의 뜻도 아공, 법공, 구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는 같은 비로자나불인데 강조어인 비만 빼가지고 노사나불이라고 불러요. 왜냐? 성부가 성령이거든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시공 안에, 우주 안에 들어와서 작용할 때는 성령 그래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우주적 대법신이 한 개체성 안에 들어와서 활약할 때는 비 빼고 노사나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사나불. 그래서 이 노사나불은 이 비로자나불이 법신이면 노사나불은 우리 이 카르마 세계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부처님이다 보니까 노사나불은 보신 그럽니다. 근데 그냥 보신이 아니라 자수용 내 안에서 활약하시기 때문에 나만 그 진리의 그 열매를 수용하는 보신이다. 남들 눈에는 안 보이죠. 여러분 각자의 참나는 여러분 스스로 자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활약하신 하나님은 부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각할 뿐이지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에고작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고작용, 이 에고작용을 카르마의 몸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신, 단 이 보신은 타수용, 다른 에고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신입니다. 자기 에고만 수용하는 보신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이름만 보신이지 카르마의 세계에 들어와서 활약하시는 부처님 하나님이란 뜻으로 자수용 보신 노사나불, 타수용 보신은 이미 석가모니면 석가모니의 보신,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의 보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신이 오감으로 파악될 때, 즉 물질의 몸을 갖췄을 때는 화신 그럽니다. 같은 거예요. 카르마의 몸, 카르마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카르마 안에 부처님은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복덕과 지혜. 왜? 육바라밀을 닦으면 지혜는 반야바라밀이고 복덕은 나머지 바라밀들이 해서 복덕과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바라밀이라는 얘기예요. 반야바라밀을 닦으시면 지혜바라밀, 나머지 바라밀 잘 베풀어요, 계율 잘 지켜요, 잘 참아요, 늘 정진해요, 늘 깨어있어요, 요소들을 복덕을 짓는 거라고 해서 복덕바라밀. 사실은 이제 자기 측면에서는 공덕이고 또 복을 베푼다는 의미에서는 복덕이죠. 덕을 쌓는다는 의미에서는 공덕이고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는, 복을 지었다는 측면에서는 복덕이고, 뭐 남 측면에서 보면 남의 입장에서는 은덕이에요. 남의 입장에서는 은덕을 받은 거죠. 한 사람이 육바라밀 해버리면 온 우주가 그 은혜를 받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남을 돕고 싶지 않아도 육바라밀만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이 우주를 돕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모르게 속으로만, 속에서만 탐진치가 착 올라와요. 그런데 이 육바라밀의 마음, 초발심이 이미 이루어진 분이라면 탐진치가 올라오면 바로 육바라밀이 출격해서 요격해버립니다. 그럼 내 우주 안에서 일어난 탐진치의 제압이죠. 이게 온 우주랑 둘이 아니라니까요. 내 우주가 온 우주예요. 화엄도리에서는, 일지보살의 세계에서는 내 우주가 온 우주예요. 그러니까 내 우주가 온 우주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드라망의 그 그물에 있는 구슬처럼 한 구슬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구슬들한테 자기를 비춰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 안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탐진치를 제압한 이 간단한 사건 하나가 온 우주의 희망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산 속에서 이러고 있어도 여러분 온 우주의 카르마의 세계에 영향이 갑니다. 그냥 지구에 육바라밀 초발심도 얻은 자가 없는 지구에서 지구에 한 명이 초발심을 얻어서 산 속에서라도 닦고 있으면 그 지구는 어떤 지구가 돼요? 초발심 얻은 보살이 있는 지구로 변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의 위상이 바뀌어요. 저 별은 초발심 있는 별이야. 초발심 있는 별에 사는 그 구성원이 돼요. 좀 뭔가 어깨 힘들어가지 않을까요? 우리 별엔 초발심 있어. 괜히 엄한 사람한테까지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영향력이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온 우주가 하나로 통해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만 관리하고 있어도 온 우주에 끝없이 지금 은덕을 베풀고 있고 공덕을 짓고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 복덕을 쌓고 있는, 여러분한테 올 엄청난 복을 쌓고 있고 남들한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고 산속에서 혼자 육바람을 했는데도, 아니 산인이 뭐니 하는 건 에고관념이지 온 우주에서는 하나로 굴러가요. 통으로 하나라니까요. 근데 어느 한 곳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주변에 영향이 미쳐진단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카르마의 영향이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초발신 보살만 되면 온 우주에 진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에 진동을 일으키는 존재. 어떠세요? 말은 좋은데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아무튼 일지보살이 돼야 아시겠죠. 그 전에 이렇게 들어두세요. 이런 게 다 실감이 나야 일지보살이죠. 일지 전엔 이거 안단 말을 안 했어요. 화엄경도 일부만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실감 나는 정도는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확연하게 실감 나면 여러분이 그건 이제 일지보살 되신 뒤에 누리면 되는 거고, 아무튼 능히 일체 세계에서 성불한다, 성불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요, 법신, 보신, 화신의 부처님이
내 참나를 통해서 이 우주에 계속 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안에서 법신이 육바라밀로 날 인도하죠. 법신과 자수영보신이 저를 육바라밀로 인도하죠. 자, 법신은 오직 육바라밀만 구현하라 라고 합니다. 노사나불, 내 안에 있는 카르마 세계에 들어와 있는 보신은 네 역량에 맞게 육바라밀을 구현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보신, 마음, 이 마음작용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카르마가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쪽으로 움직여 주기만 하면 여러분 그 순간 정토에 살게 되고 육도를 초월해서 정토에서 청정한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화합니다. 바로 업보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몸뚱이 상에서 몸뚱이는 지금 사바세계에 있더라도 여러분 영혼이 정토에 이 보신이 정토에 사니까 여러분은 사바세계 안에서도 지상 정토를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육바라밀 하나 법신의 명령을 따라서 육바라밀 하나 마음을 낸 것만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법신 보신 화신의 부처님이 나를 통해 이 지상에 출현한 게 돼요. 지구에 밖에 출연 안 한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만 출연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화엄도리에서는 온 시방 우주에 영향이 갑니다. 자, 이해되시죠? 나 하나의 마음씀, 카르마 하나 바꾼 게 부처님 명령 따른 걸로 인해서 진리를 구현하는 삶을 산 거로 인해서 온 우주가 그 혜택을 입게 돼 있다. 그 은덕을 받게 돼 있다. 나는 복덕을 지은 게 된다. 이게 무량공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무량한 복을 가져오는 무량복덕, 무량공덕을 지었다. 이렇게 매 순간 매 순간 무량공덕을 짓는 사람을 이 우주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집 안에만 있어도 우주를 바꿀 카르마를 계속 짓고 있다라고 유교에서도 주장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도 군자가 집에 있으면서 치중화, 자기 희노애락만 잘 조절해도 천지가 제자리 찾고 만물이 길러진다. 중용 1장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순간순간 내 마음에서 탐진치 제압한 게 온 우주를 난 돕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서도요. 일지보살 이상들은 저기 군자, 사도, 보살들이 제대로 사도, 제대로 보살, 제대로 군자는 다 일지 이상입니다. 왜냐? 일지 이하에서는 이 초발심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맛을 몰라요. 이 맛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화두선 얻어가지고 닦아가지고 견성해서 확철되어 얻었다. 아직 이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천시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왜 다 닦아? 정의 쌍수만 얻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데 그 쉬운 것도 아닙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능이 9번입니다. 능이 일체 세계 가운데 성부를 나타내 보일 수 있으며 그 사람을 통해 부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기독교식으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도죠. 그럼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도가 할 일은 뭐죠? 자, 여기에서 9번이라는 거예요. 5번 중에 9번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사도를 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도를 보면 그분을 통해 지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면 거룩할 성자를 빼세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신도지. 성도라고 하려면요. 거룩할 성자를 붙이려면 그분 안에서 성부가 성령으로 임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이 은총과 열매를 통해 여러분의 그 혈육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서 혈육으로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사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와 사도는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성화되는 게 보신이 닦인다는 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속사람이 즉 보신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화되는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성도니 사도니 이런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신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사도 성도가 되듯이 보살도 보리심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자 일주보살 때 참나가 보리심이죠. 사실상
참나가 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된 보리심으로 작동하는 건 일지에 와서요. 자, 일주보살은 기독교에서 말하면 칭의입니다. 의로운 존재, 하나님 자녀는 됐지만 거룩하지 못해요, 아직. 일지보살은 성화를 이룬 겁니다.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쏟아져 나와요. 여섯 가지 방면으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쏟아져 나와요. 터져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이 성스러운 마음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이분 일지보살 옆에 가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여러분. 그분 옆에 가면 늘 남 입장을 생각해서 남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지게 남한테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어떤 상황이건 금방금방 수용하고 늘 그 안에서 양심을 그 현실이 처참해도 그걸 빨리 수용하고 그 안에서 양심을 구현할 방법을 또 찾아요. 늘 정진하기 때문에 이분은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일지보살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일지 아닙니다. 남이 말려도요 끝없이 연구해요. 또 양심을 더 구현할 방법 없나? 더 구현할 방법 없나? 늘 깨어있고 늘 아공복고 구공의 진리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양반 옆에 가면 보살 만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일주보살 옆에 가면 어떨까요? 늘 깨어있고 늘 일체가 공이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다예요. 옆에 가면 되게 좋으면서 좀 난감합니다. 왜? 보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남한테 좀 뭔가 이렇게 이 파괴도 잘하고 일체가 공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진리를 잘 수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구공의 진리를 아직 모르니까 이런 모습이 발각되면 여러분 법공도인입니다. 법공도인은 옆에 갔을 때 불편한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영성의 그릇 따라 또 다르겠죠. 법공 안에서도요 구공에 가까이 간 법공도인은 더 일지보살 같은 맛이 나고 구공을 아직 못 얻고 법공만 얻은 분들은 이 더 이렇게 뭐냐면 자비심의 보리심의 측면에서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많이 부족한 게 보여요. 인격에서는 법공을 얻은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보살이 성불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도 일주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일지가 진정으로 성불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부처님도 이거 얻은 거예요. 일지가 노련해지면 십지가 돼요. 그냥 일지가 노련해지면 십지가 돼요. 일주가 노련해지면요 일지가 돼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지는 노련해지면 십지입니다. 그래서 부처 자리에 이미 들어섰다고 하는 건 일지가 맞아요. 그래서 초발심은 이미 성불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능히 일체 중생이 모두 환희심을 얻게 할 것이며, 자, 건드리면 부처의 마음, 이 복덕과 지혜의 마음, 보리심이 터져 나오니까 무섭죠. 자, 보세요. 요거 지우고. 저 이 육바라밀의 마음을요, 나누면 복덕, 지혜. 그럼 지혜는 반야죠. 반야. 복덕을 또 다른 이름으로 방편. 자, 복덕을 뭘로 이루어요? 나머지 바라밀들 잘 활용해가지고요. 방편을 잘 써야 돼요. 즉, 상대방 처지에 맞게 상대방 도와줄 방법, 상대방한테 죄 안 지을 방법, 진리를 수용해서 빨리 양심에 더 정진을 할 방법, 이런 걸 잘 찾아내야 되는 게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야가 있는데, 아공, 복공, 구공을 얼마나 투철히 알고 있느냐가 반야예요.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인지. 자, 이 진리는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근본 원리를 정확히 아는 걸 반야 그래요. 근데 근본 원리는 사실은 출세간의 원리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요. 출세간은 시공 없는 세계를. 시공 없는 세계에 우주에 새겨진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반야입니다. 그리고 복덕은 시공 안에서 카르마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복덕과 지혜로 나눕니까? 지혜는 아는 것, 복덕은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하는 것. 여러분 공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는 것, 하는 것. 아는 것, 하는 것. 사실 이게 다 공덕인데 굳이 쪼개면 요거는 실제로 카르마를 변형시킨다고 해서 복덕. 지혜는 카르마를 변형시킬 방법을 아는 거예요. 카르마를 경영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따로 빼서 지혜함대 사실은 다 합쳐서 또 복덕입니다. 공덕이고. 이해되시죠? 굳이 쪼개본 거예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을 쪼개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는 것과 하는 것을 쪼개고 보니까 이 지혜로는 출세간을 대표하고
시공 안에 있다는 것은 세관입니다. 세관법은 복덕으로 대표하게 돼서 육바라밀 잘한다.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시공을 초월해 있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가져다가 시공 안에서 보편법칙으로 참 구현을 잘한다가 보편법칙을 잘 쓰는 것을 방편이 있다고 합니다. 보편법칙을 잘 쓴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남을 사랑하라는 우주적 명령이 발동하면 그거는 근본 원리고 출세간의 반야예요. 육바라밀에 맞게 안 하면 양에 안 차는 거는 출세간의 반야를 내가 얻었다는 얘기고요. 딱 내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자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대로 예, 진리의 보리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반야를 얻었다고 하는데 방편이 부족하면 저 내면에서는 육바람을 해야겠다는 근원적인 이 직관은 있는데 요 근본 원리는 직관으로 여러분한테 주어지고 보편 법칙은 분석입니다. 그럼 연구를 잘 해가지고요. 연구를 잘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 자기를 만족시키게 이 상황에서 처신할 건지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총동원해서 답을 내는 게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은 결국 공덕을 잘 짓는 게 되는 거예요. 복덕을 잘 짓는 게 되는 거예요. 실천적인 능력입니다. 이해되세요? 저 내면에서 부모님에게 육바라밀을 잘해야겠다는 저 내적인 어떤 충동은 직관이고 그래서 오늘 부모님하고 말싸움 났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 분석을 통해 보편법칙, 이 상황에서 제일 자명한 걸 취한 겁니다. 그게 공덕을 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끝없이 지금 근본 원리에서 오는 내적 충동입니다. 내적인 충동이 여러분을 내몰아요. 뭐로 내모냐면 자명 찜찜 신호를 통해서 자명한 쪽으로 가라고 자꾸 여러분을 밉니다. 저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그게 반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야를 얻으신 분은 아, 이 길로 안 가면 안 되겠다는 어떤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길을 걸으려면 방편력이 있어야 돼요. 별 경우가 다 있거든요. 그 경우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 경우 중에 제일 이 자명함을 구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자명한 걸 찾아서 더 자명한 걸 찾아서. 현실은 복잡해요. 100% 자명이라는 게 없어요. 현실은. 더 자명 아니면 또 뭐죠? 덜 찜찜을 찾으세요. 더 자명, 덜 찜찜. 다 시험 나옵니다, 나중에. 일찌고시 볼 때 다 나올 거예요. 더 자명, 덜 찜찜. 이걸 찾아내서 해결을 해버릇한 게 방편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반야만 갖고 있어요. 이 상황은 찜찜. 그럼 움직여보세요. 몰라요. 찜찜하기만 하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방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복덕을 못 지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일주보살은 뭔가 자명 찜찜 감각은 알아요. 일주면. 근데 그 다음까지 못 나가니까 일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도 그러니까 자꾸 저걸 해버릇해야 돼요. 내면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거를 현실에서 양심 분석을 통해 분석과 성찰을 통해서 구현할 방법을 마련해가지고 최선책을 구현해내는 게 방편력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야와 방편, 지혜와 복덕 이러면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고 자 이게 전지, 이게 전능. 전지, 전능으로 뭘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자비요. 전지, 전능, 자비가 육바라밀 잘한다는 얘기고 일지보살은 전지, 전능, 자비의 보리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성불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이미 알아요. 자, 태권도 검은띠, 1단이지만 1단 딴 양반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9단 될지 알아요. 근데 검은띠 아래는 아직 몰라요. 1단이 목표니까. 1단이 목표잖아요. 근데 1단 따고 나면 이제 9단, 10단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지보살은 톨게이트 통과한 양반이에요. 검은띠예요, 검은띠. 보살, 검은띠. 보살들도 이제 다 띠로 구분하면 좋겠죠. 검빨띠. 애매한 양반, 검빨띠. 빨간띠. 좀 초보들은 흰띠 차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쵸? 초보들은 흰띠, 노란띠. 이렇게 구분이 돼야, 아, 저 보살은 지금 어느, 저희가 왜 신사, 문사 이렇게 나누는지 아세요? 이게 좀 띠 좀 나누신 거예요.
도장에서 띠 나누는 이유가 또 띠 올라가는 재미가, 띠 바꿔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검은 띠 따는 게 저기 일지보살이 검은 띠입니다. 일지보살은 그대로 자라기만 하면 십지가 나와요. 일주는 그대로 자라면 잘해야 일지가 나와요. 그렇게 서로 그 공부의 그게 다릅니다. 공부의 질이 달라요. 보살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보살도의 극치에 이르신 분을 지금 양족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히 석가모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승에서는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 모든 성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족전. 그래서 화엄도리를 아신다면요, 공자님도 부처님이고 예수님도 부처님이고 다 부처님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신다 그러면 화엄도리를 공부할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자꾸 싸움 붙이는지 아세요? 깨달은 수준이 자기가 얕아서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이 안 보여요. 그분들이 뭐한 분들인지. 일지보살 이상이 되면 보여요. 이 마음을 얻고 보면 공자님이 왜 공자님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한 성인인지 알고 부처님이 왜 거룩하신 분인지 알아요. 일지보살 마음이 자기 안에서 안동하면 정의 쌍수 정도나 얻은 양반이 공자님을 보면 뭐 어떻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치꾼이라 그래요. 그 권력 얻겠다고 천하를 돌아댕겨? 미친 거 아니야? 숲에 조용한 데 앉아서 도나 닦고 있지. 왜 미쳤다고? 천하를 돌면서 제발 나를 써주라고. 그러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고. 이런 소리를 왜, 이딴 소리를 왜 하고 다닐까? 일지를 딱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 마음이 바뀌어요. 어디든, 우주 어디든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내가 육바라밀을 구현해줘야 돼. 자기가 부처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이미 성불했기 때문에, 일지면 이미 성불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 복덕과 지혜의 마음을 중생들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고 자꾸 돌아댕기게 됩니다. 제발 받으세요. 제발 받아. 여러분 집에 부처 하나 드리세요. 부처 하나 놔드릴게요. 막 이런. 여러분 법계에 부처 하나 이렇게 하나 곁에 두면 좋잖아요 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막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켜면 부처가 하나 나오면 좋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부터는 내몰려요. 왜? 나 좀 쉬어야겠다 하고 딱 마음을 편히 먹는 순간 육바라밀이 쫙 발출합니다. 그러면 보시, 너만 좋으면 되냐? 지게. 남한테도 좋은 거 해줘야지. 인욕, 힘든데 참아야지. 정진, 너 저쪽에 가면 너 지금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여기까지 알고 나면 다시 인욕, 수용, 오케이, 가자. 아 죽겠는데 하면서 가요. 경전에서는 피로를 모른다고 돼 있지만 피로에 죽겠는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로에 죽겠는데 누가 피로를 몰라요? 보리심이 피로를 몰라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양반은 피로하지가 않죠. 시공 안에 있는 양반은 피로하죠. 뭔 일 해도 다 피로하죠. 에고는 뭘 해도 피로. 에고는 좋은 거 해도 피로해요. 그렇죠? 에고는 지가 좋다는 거 해줘도 피로하고 싫은 거 하면 더 난리치고. 그러니까 참나 얘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지보살은 보리심에 끌려다니는 양반이라 이미 피로를 모른다. 이거는 보리심이 피로를 몰라서 그래요. 보리심은 시공을 초월했으니까 뭔 피로가 있겠어요. 그게 계속 여러분을 닥달합니다. 여러분은 피로가 있죠. 그래서 시공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아, 근데 내가 안 가면 이 우주에 그 공덕이, 그 복덕이 안 생겨서, 그 복덕도 꼭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복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입장에서는 은혜죠. 다 해서 퉁쳐서 복. 복을 많이 지어놔야 나도 좋고 남도 좋은데, 내가 안 움직이면 아무도 안 할 거라는 걸 알면은 보살이 안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럼 공자님도 움직여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아고라 광장으로 나가야 돼요.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도 알고 싶으신 분 하면서 이렇게. 요즘 같으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광화문 근처에 계속 어슬렁거렸을 거예요. 태극기 아저씨 붙잡고도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막 이게 또 막 노란 리본 붙잡고도 도를 아십니까? 당신 지금 자명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면. 왜 집에 못 있었을까요? 이게 나가라고 하니까. 다이몬이 나가라고 하니까. 집에 딱 앉으면 찜찜찜찜 막 누르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지 일단. 와이프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찜찜찜찜. 그건 이제 에고의 신호죠. 와이프를 피하라. 이건 에고의 신호고.
양심의 신호는 나가서 돌을 전하라. 재밌죠?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지보살부터는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생애가 펼쳐져요. 일지 이하는 그래도 자기 좀 개인적인 입장이 더 강하다면 제가 볼 때 일지 이상은 지금 우주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주 부처님들이 다 찬양해 주는 거예요. 와, 하나 또 낚였다. 한놈 인생 꼬였다 하면서 막 찬양해 주는 거예요. 선배들이 와가지고 막 술 먹이고 막 기름 부어주고 막 이런 거죠. 우와. 신입 보살 보기 요즘 통 없었는데 한놈 들어왔다 해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너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막 이러면서 이제 덕담해 주고 하겠죠. 저는 이게 생생합니다. 이 글들이. 추상적인 글 같은데 너무 리얼한 글들이라서 사실 읽어드리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능히 일체 중생이 모두 환희심을 얻게 할 것이며, 환희심 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면에서 누가 이끄니까요? 육바라밀이 좋아하는 게 온 우주 성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불이라는 게 해탈을 위한 성불이 아니라 이제 온 우주 최고의 보살들을 육성해내는 게 이 참나의 원이다 보니까 연가시 아시죠? 연가시. 연가시가 사막이나 이런 곤충들 몸속에 들어가서 뇌를 조종해서 물로 가게 하잖아요. 그런 격입니다. 법신불은 연가시다. 괜찮지 않으세요? 법신불은 연가시다. 여러분, 육바라밀을 잘못 드리는 순간 이제 끝난 거예요. 패가 망신한 거예요. 에고적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크라테스도 와이프가 왜 안 좋았을까요? 아니, 한참 돈을 벌다가 마흔 딱 되더니 가산을 정리하고 친구한테 맡기고는 일정 수익만 나게 하고는 아고라 광장으로 나갔어요. 나머지 반평생은 아고라 광장에서 보냈습니다. 아니, 왜 충분히 더 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에고 입장에서는. 근데 양심 입장에서는 너 지금 너 가족만 챙길 거야? 인류는 어떻게 할 거야?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내모는 힘이 있죠. 이게 뇌를 조정해서요. 아고라 광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보살, 법신불은 연가시다. 그래서 일지보살부터는 이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들한테 부처님을 보여줘야 돼요. 직접.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행위를 보여주고 다녀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백수가 제대로 취업한 거죠. 우주적 취업이라서 이게 티가 안 나요. 월급이 통장으로 꽂히는 게 아니라 영적 포인트로 꽂히기 때문에 가끔은 현금화 되지만 잘 안, 눈에 안 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거렁뱅인데 막 영적 포인트는 우주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현금화가 안 돼서 지금 힘들게 출금이 안 돼서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신 거지. 우주가 막아놔서 이생에 당신은 조금 고생하는 부처가 좀 되세요 하고 막아놓은 거예요. 돈을 못 쓰게. 그러니까 이생에 복이 박해 보이는 거지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를 얼마나 닦았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분의 보시는 우리 화신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건 화신이에요. 화신이 거렁뱅이라고 해서 거렁뱅일까요? 보시는요,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화신은 막 티콘데 보시는 페라리일 수 있다고. 저도 지금 어떤 보신이 막 이게 사이버 게임 비슷하지 않나요? 겉은 추링 입고 다니는데 막 리니지에서 성 주고 막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토 세계에선 어떤 존재일지 모른다고요. 보신이라는 거는 정토에 몸엔 어떤 몸인지 모르는. 이 사바 세계에 있는 몸은 지금 딱 저 모습이지만 저도 되게 지금 보신에서는 되게 날씬할 수도 있어. 화신은 지구에서 최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중생 환희심 얻게 하겠다는 건 뭐 본인이 원하고 말 게 아니에요. 일지가 되면 취업해버린 거예요. 발령 나는 대로 가서 해야 돼. 발령 나는 대로 가서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최근에 영화 맨 인 블랙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발령 나는 대로 가서 자기 삶도 이제 맨 인 블랙 되면 아시죠? 검은 안경 끼고 사람들 기억 없애면서 보살 따고 다니는 조직, 외계인 상대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되게 보살들이 있죠, 사실은. 자기 가정도 버리고
그냥 완전히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에요. 거기 취업하면 그냥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일지보살 사실 비슷합니다. 거기 뭐 외계인 물리치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악질 외계인을 물리치지 선한 외계인들은 지구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초월해서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 취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지가 되면. 그래서 그냥 그 보살의 사명입니다. 모든 인류를 환희심 없게 만들어주는 거. 뭘로요? 육바라밀로. 그래서 저기 맨인블랙처럼 이 보살도 취업 시험은 뭐예요? 육바라밀 얼마나 잘 알고 잘 하나예요. 육바라밀을 얼마나 잘 알고 잘 하나 시험 봐가지고 저 사람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육바라밀이 터져나오는 경지까지 알고 하는 경지까지 갔다 그러면 취업이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 지금 취업 안 되시죠? 노려보십시오. 여기 블루오션. 지금 지구에서 몇 명 없습니다. 도전하면 여기를 한국인들로 꽉 채우면 정토에 그냥 한국인들이 오글오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 차원이 아니에요. 우주도 밝힐 수 있고 우리가 우주 중생 모두를 구제하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환희심 넘치게. 요런 사상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능이 일체 법계의 본성에 들어갈 것이며. 자, 요거 아셔야 돼요. 일체 중생을 환희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엄도리상? 화엄도리, 화엄의 진리를 안다면 뭡니까? 자, 법공만 알아도 이건 알 수 있어요. 구공까지 안 가요. 법공만 알아도. 자, 찰나가 영원이며 지금 이 영원이며 여기 내 마음이 온 우주며 내가 일체 중생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 항상 요거 명심하세요. 지금이 영원이고 여기가 온 우주, 시방 우주고 지금이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지금 이 순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는 시공을 초월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나를 말하는 게 되고요. 참나를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여기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음. 나는 내 마음에서만 사니까 내 사는 여기. 내 마음.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 하면은 일체 중생이고 내가 일체 중생이고 여기가 시방 우주고. 그렇죠? 뭔 얘기냐면 온 우주 중생을 다 환익해 하겠다 하는 거는 나를 환익해야 돼요. 내 우주를 환익해야 됩니다. 내 우주의 현재 환희심이 흐르면 그게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한테 환희심이 가는 거고. 또 지금 뭡니까? 그 다음에 능이 일체 법계의 본성에 들어간다는 건요. 내가 내 참나 알면 다른 불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 낚이지 마시라고요. 내가 내 불성 정확히 알면 온 우주 법계의 불성 아는 거고. 내가 내 마음, 내 중생이 누구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 내 중생이에요. 내가 거느리는 내 중생들 잘 관리하면 온 우주의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내 거를 도와서 남까지 살게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내 우주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시간도 언제예요? 지금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금 현재. 이 현재의 육바라밀을 잘 써서 내 마음, 내 우주 바꿔놓으면 그게 온 우주를 바꾸는 거고 그 도리를 온 우주의 진리를 다 알아서 온 우주를 도와야 할 텐데 온 우주 진리도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진리가 온 우주의 진리다 이겁니다. 이 아공복공 구공의 원리만 아시면 온 우주 진리도 다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마음도 내 마음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닦을 수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으면 다른 우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우주, 다른 마음도 바로잡을 수 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각이 막연하게 온 우주로 끌려가 버리면 여러분 일지보살이 아니라서 그러실 수는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말에 끌려갑니다. 안 끌려가는 분이 일지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말에 안 끌려가요. 난 지금 여기서 내 마음 잘 닦겠다. 내 마음을 지금 잘 육바라밀로 잘 다스릴 뿐 이게 기본이라는 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확장되면 온 우주가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 온 우주 중생을 다 포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능이 일체 부처님의 종성을 여기서도 또 일체 부처님의 종자를 잘 지닌다.
한두 부처님도 만나기 힘든데 일체 부처님 언제 만나요? 그분들의 종자매 영적 DNA를 내가 어떻게 다 얻어요?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일체 부처님의 영적 DNA예요. 종자예요. 일체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을 얻을 것이다. 돌겠네. 이러지 마시고요. 석가모니의 지혜 광명도 못 얻겠는데 언제 다른 우주 부처님까지 가서 하느냐. 똑같아요. 지혜의 광명은 요 반야바라미를 말하는 겁니다. 육바라미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아공, 복공, 구공을 꿰뚫어보는 것을 지혜의 광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일지가 아닌 분이 이 말을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헷갈리게 돼 있어요. 딱 초발심이 이 정도면 불교는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엄경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 초발심이라고 해서 초자에 희망을 품고 왔는데 지금 1번부터 13번까지 읽고 지금 서 계실 수 있나요? 여기 의원이? 여기는 아니군. 제가 예전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 101번째 프로포즈인가? 거기 딱 남자가 100번 체인 남자죠. 딱 나가가지고 딱 나가는데 이쁜 여자가 딱 있으니까 이 여자는 아니군. 자기 경험상 이 여자는 아니군. 그러니까 그 찻집에 누가 나랑 선보로 앉을 모르는데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 설정이 원래 그러잖아요. 나이든 아저씨랑 되게 그 미녀 무슨 음악가인데 딱 보고 그 대사가 참 심금을 울렸습니다. 저 여자는 아니군. 그러니까 확실히 제 여자는 아니고 하고 이렇게 그 찾는 그분의 그 여러분 여기를 딱 보시고 나랑은 맞지 않는군. 초발심 이 정도면 누가 발심을 해요? 기독교가 낫죠. 기독교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다 해서 그 믿은 게 별 큰 걸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하잖아요. 뭐 일체가 어디 우주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시방 모든 우주에 부처님의 영적 DNA를 다 간직하고 있어야 된대요. 일체 우주의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해야 된대요. 일체 우주 모든 중생한테 성부를 보여줘야 초발심이래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한 대로. 아시겠죠? 아니군. 이거 아닙니다. 제대로 찾아왔군. 이렇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초발심 보살은 삼세 조금도 얻은 것이 없으니 좀 힘들죠? 이야기들이 다. 참 설명하는 저는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걸 또 설명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데 가면은 이거 대충 읽고 갑니다. 삼세에 조금도 얻은 것이 없으니 와 멋있다 말 멋있다 하고 갑니다. 와 멋있다 페북에 올려야지. 내용은 모르고 삼세에 왜 조금도 얻은 게 없을까요? 이 양반은. 자 보세요. 완전히 화엄돌이로 무장해야 이 글을 다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지금이 삼세,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라 그래요. 지금이 이 참나 자리에서 보세요. 참나 자리에서 보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나 자리에서 온 우주를 보니까 온 우주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때도 뭐라 그래요? 온 우주를 4차원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4차원 시공간. 여러분이 사는 우주는 즉 공간 3차원과 시간 1차원을 더해서 4차원 시공간에 살아요. 화엄경은 이런 4차원 시공간을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차원 시공간이 통으로 하나예요. 꿈 깨고 나면 꿈이 한 덩어리로 느껴지듯이 참나 자리에서 4차원 시공간을 바라보면 한 덩어리입니다. 참나 시공 없는 차원에서 보니까 시공 없는 차원에서 보니까 시공 안에 있는 모든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한 순간이요. 그렇죠? 시공이 없는 차원에서 보니까 그 공간이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이 그 시간 중에 어느 한 찰나도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 참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순간인 참나 입장에서 보면 시공 안에 어느 한 순간도 과거와 무량한 과거, 무량한 미래랑 둘이 아니요. 한 덩어리요. 동서남북, 시방, 사방, 팔방 모든 공간 어디를 하나 잡아도 거기에 모든 공간이 다 전제되어 있는
한 덩어리입니다. 시공이 한 덩어리로 보인다. 왜? 시공 밖에서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공 밖에서 복공 차원에서 시공을 한 덩어리로 보고 어느 한 순간이 모든 순간이요. 어느 한 곳이 모든 곳이다. 그리고 한 중생이 모든 중생이다. 자, 시공 안에만 에고가 존재합니다. 시공 밖에는 에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공 밖에서는 둘이 아니에요. 시공 안에서는 지금 둘로 막 지지고 복고 하겠지만 시공 밖에서는 에고가 없습니다. 왜? 에고는 시공 안에서 타자가 있다고 믿는 나예요. 타자를 전제한 개체성을 에고라 그래요. 타자가 없는 세계, 시공 밖엔 타자가 없기 때문에 이원성이 없으니까 시공 밖 차원에서 여러분은 나다 남이다가 없어요. 참나 차원에서는 나와 남이 없습니다. 근데 한 생각이 딱 일어나서 에고가 나다라고 하는 순간 시공 이원성 인과성의 우주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와 남이 찢어져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나와 남이 찢어져서 남과 다른 나를 나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요. 공부도 그렇게 하고 카르마도 그렇게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시공 밖에는 근원적으로 나와 남도 없고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이 없어요. 그리고 인과성도 없어요. 나와 남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가 인과성인데 인과성도 없죠. 나와 남이 없는데 이것 저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가 있어요. 보세요. 인과성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려면요. 시간성 그 인과성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 시간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원성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것과 저것. 그리고 이것과 저것이 동시가 아니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 변화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간적 다양성. 이것 저것이 있으려면 공간이 찢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자리와 저것이 있을 자리가 찢어져 있어요.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을 전제해야만 인과가 굴러갑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는 연기법은 시공 이원성 안에서만 작동하는 거예요. 시공 이원성이 없으면 연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자리에는 연기도 없습니다. 인과도 없습니다. 시공도 없습니다. 나와 남도 없습니다. 그 의식이 그런 무한한 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파니샤드 우리 안에 무한한 의식이 참나다. 마하르시 특징도 없고 한계도 없는 무한한 의식이 참나다. 부처님 특징도 없고 한계도 없고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열반이다. 다 같은 소리예요. 우파니샤드 부처님 우파니샤드 공부하신 분이에요. 출가해서 바로 우파니샤드 도인들한테 공부해서 견성 인도식 힌두교식 그 당시 브라만교죠. 견성 다 인가 받은 양반이에요. 나랑 같이 제자 가르치자고 거기서 이미 해탈자 인정 받은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만족 안 하고 더 판 게 6년간 더 판 게 불교입니다. 근데 이건 기본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시공 초월한 무한한 의식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다른 차원입니다. 4차원 시공과 바깥의 차원이에요. 요 차원만 알아도 부처님 된 것 같죠. 일주보살. 근데 그 차원 안에 공한 줄만 알았는데 이 차원 안에 우주를 경영하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까지 알아낸 양반들이 일지보살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의식에서 나를 육바라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낸 양반들은 육바라밀을 이제 안 지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육바라밀의 인도에 따라가면서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쉬었다가 또 따라가고 넘어졌다가 또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이 일지보살이에요. 잘 따라가면 이제 칠지보살이에요. 안 넘어지고 잘 따라가면 칠지보살이고 넘어졌다 일어나서 또 가고 아 난 안 갈랍니다 하고 누워있다가 찜찜해서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이게 일지보살이에요. 그게 지속적으로 발출한다는 게 이제 안 갈 수가 없게 돼버린 분이 일지보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전에는 하느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시공을 초월한 이 차원은 알지만 이 차원이 정확히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는 잘 몰라요. 일주보살들은. 그래서 자기가 또 다른 법계를 열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일지부터는 우주랑 객관적 우주랑 이제 생각이 하나로 딱 합치됩니다. 그래서 초발심이에요. 이 우주에서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줄 수 있는 보살이 된 거예요. 진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 사도가 된 거는 성화가 돼서 사도가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알아도 못 살아요. 몰라서도 못 살고 알아도 못 살아요. 근데 알고 살 수 있는 기본은 갖췄다가 기독교에서는 성화를 이뤘다. 불교에서는 일지보살이다. 초발심했다. 이 초발심을 유교에서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공자가 15세의 지우학 학문의 뜻이 섰다. 똑같지 않나요? 뜻이 학문의 뜻이 섰다. 15세 이게 유교에서 말한 군자입니다. 왜?
이때 군자가 15세에 대학에 들어가요. 본격적 철학 공부에 들어가요. 소학 마치고. 소학은 형이상학이에요. 본격적 형이상학에 들어가는 게 군자가 내 안에 이니에이지 있다는 거 알고 본격적 공부 시작할 때 지우학 해놨습니다. 내 안에 이니에이지 있다는 거 안 사람을 학문의 뜻을 세웠다. 불교에서는 내 안에 육바람이라 알고 있는 사람을 초발심, 이제 발심했다. 똑같습니다. 공부 순서가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쓴 화엄경을 찾아보시면 유교랑 불교를 다 맞춰서 일지, 이지 맞춰서 유교에 있는 그 단계론하고 맞춰서 설명해놨습니다. 보시면 되고 이런 공부 땡기세요? 막 하고 싶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를 시공 안에 구현할 뿐입니다. 일지부터는 이제 레벨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잘 매 순간 보세요. 지금 이 무량 세월이요. 그러니까 무한한 윤회도 걱정 안 합니다. 지금이 모든 순간이에요. 지금 여기가 내가 깨어서 바라보는 이 순간이 나는 모든 순간에 참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순간이니까 참나 입장에서 지금 여기를 그냥 단순한 무량한 과거, 무량한 미래를 갖춘 그 현재로 보는 게 아니라 참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부예요. 이해되세요? 깨어서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이 온 우주 시간의 전부라니까요. 지금. 여기가 온 우주의 전부예요. 내 우주가 온 우주예요. 내 우주가 온 우주랑 통하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온 우주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무량한 세월 동안 살아갈 모든 공간이 지금 여기예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전체가 하나라고 하면 모든 시간에 내가 수많은 윤회를 통해 살아갈 모든 공간이 삶의 터전이 내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라는 걸 안다면 오고 가도 오고 감이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죽어서 저승가나 다시 태어나나 나는 영원히 내 생각, 감정, 오감만 보고 사니까 내 생각, 감정, 오감이 온 우주요. 지금이 모든 시간이고 지금 참나가 지금 이 순간 비춰주는 이 순간이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존재하는 시간이고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내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나와 남도 원래 둘이 아니요. 참나 차원에서는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현상계의 남이라는 건 나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모든 중생의 마음이니까 내 마음에서 지금 여기 내 마음에서 육바라밀을 드러낼 뿐 다른 게 없습니다. 바랄 게. 레벨도 바라지 않아요. 육바라밀을 잘 드러내려고만 할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따로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부처님법 얻을 게 없어요. 육바라밀을 드러낼 뿐이에요. 부처님법이다. 뭐 여기 나오죠. 3세에 어떤 것도 얻을 게 없으니 이른바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도 얻을 게 없고 보살과 보살의 진리도 얻을 게 없고 독각과 독각의 진리도 얻을 게 없고 성문과 아라한들이죠. 성문과 성문의 진리도 얻을 게 없고 세간과 세간의 진리도 얻을 게 없고 지금 부처, 보살, 독각, 성문은 출세간의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죠. 그분들이 얻은 출세간의 진리도 사실은 얻을 게 없고 보세요. 육바라밀의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따로 얻을 게 없어요. 육바라밀의 진리를 얻었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난 원래 육바라밀 덩어리였어요. 내가 본래. 그러니까 따로 얻은 게 없죠. 여러분 안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시공을 초월한 차원의 진리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 무수한 윤회를 하더라도 이 양반이 따로 얻을 게 없어요. 부처님법이니 보살법이니 아라한법이니 이렇게 구분의 언어로 구분한 거 모두 얻을 게 없어요. 그리고 세간의 진리들 얻을 게 없어요. 중생과 중생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보살은 오직 자기 내면에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를 자신의 마음에 구현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이 처한 실존적인 그 위치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시공을 초월한 육바라밀의 진리를 여러분의 실조를 통해 드러내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부처님법이니 성문법이니 아라한이 되는 법이니 세간의 법이니 쪼개놓은 거는 시공 안에 세계에서의 차별일 뿐이에요. 요 차별상에 조금 더 집착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한 진리를 시공 안에 드러낼 뿐입니다. 이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얻을 게 없다.
오직 일체의 지혜, 육바라밀의 지혜입니다. 아공복공 구공의 온전한 지혜만을, 육바라밀을 더 잘할 생각만 하는 육바라밀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 일체의 지혜입니다. 일체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만 구할 뿐 모든 법계에 대해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 자, 2번 각주 볼까요? 절대계의 육바라밀의 불성은 현상계를 초월하여 본래 온전하다. 그러니 초발신 보살은 시공 안에 모든 차별법에 대해 조금도 얻을 것이 없다. 온전한 육바라밀의 진리를 시공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오직 불성이 지닌 불생불멸의 진리, 무생법이라고 하죠. 생겨난 적이 없는 진리를 온전히 구현할 것, 그것만 추구한다. 말이 좀 과해요. 진짜 조금도 얻을 게 없나요? 뭐 이러면 또 논의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에고 차원에서는 또 얻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논점이 뭔지 보셔야 돼요. 에고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웠습니다. 성령도 얻은 것 같고 불성도 얻은 것 같고 에고 차원에서는 날마다 뭔가를 얻고 잃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일지보살은 시공을 초월한 참나 관점에서 즉 참나 관점이라는 것도 육바라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일주보살도 참나 관점에서 본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일주보살만 돼도 시공 안에서 자유가 오는 이유가 자 일주보살은 법공을 얻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일지 말고 일주를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일주는 일체가 참나 작용이 지금 화면만 바뀌고 있는 거지 일체가 참나 작용이에요. 온 우주가 이거 알아요. 지금이 삼세고 여기가 온 우주고 내가 일체 중생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여러분 법공을 얻은 도인은 어떻게 살까요? 이제 죽을 때까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일체가 뭘 더 잘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그냥 온 우주에서 그냥 내 역할만 하다 가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삶이 굴러갈 뿐이에요. 내 삶도 아니에요. 내 삶이면서 또 내 삶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공간을 옮겨 다닌 것 같지만 제가 여기 오면 옮겨온 것 같죠. 제 오감 작용에서 화면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감각들만 바뀌고 있는 거지. 감각의 조합만 바뀌는 거지. 감각 그 자체는 오감 그 자체, 생각, 감정, 조합들만 바뀌는 거지. 일체가 참나 작용. 시간의 흐름도 공간의 변화도 나와 남의 구별도 무의미하다는 관점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법공만 얻어도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무의진이니 일을 마쳤느니 확철되어 했느니 이럴만한 자리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법공도인만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살기 좋아요. 왜냐? 뭐 최고죠. 죽을 때까지 그냥 죽을 날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더 뭐 잘할 것도 없어요.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선악 구분도 안 합니다. 법공은 선악도 신경 안 써요. 참나의 작용이라는 점만 신경 써요. 그런다고 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선악 구분도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참나의 작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공에 가면은 선악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왜? 구공은 참나 거기서 자명 찜찜 신호가 울린다는 것까지 알아낸 거예요. 법공으로 한참 지내다 보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일체가 참나의 작용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을 뿐 하면 법공. 그러다가 좀 지내다 보니까 이러면 찜찜하고 저러면 자명하네. 참나가 그냥 공한 물건이 아니고 알아차리기만 하는 물건이 아니고 우주를 놔두는 물건인데 놔둔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어떤 공식을 가지고 놔두고 있네. 뜻이 있네까지 알아내면 일지보살이 됩니다. 그 뜻이 뭔지 알아보니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지키면 자명하고 어기면 찜찜해요. 그래서 이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는 말을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합니다로 바뀌어요. 이러면 이제 법공도인에서 구공도인으로 승격이 돼요. 근데 법공도인만 돼도요, 여러분 법공도 아니에요. 아공만 돼도 여러분 끝납니다. 여러분의 고뇌는 끝나요. 근데 법공 되면 더 끝나죠. 일체를 참나한테 맡기고 그냥 살아요. 더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요. 누가 괴롭혀요? 참나한테 맡겨요. 일이 잘 안 돼요? 참나한테 맡겨요. 직장 상사한테 깨졌어요? 참나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본인은 이제 자유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와, 돌겠네. 꼴통 하나 들어왔다. 뭔 깨도 그냥 뭔가 미소를 짓고 있다. 더 불쾌한 게.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공도인만 해도 무섭습니다. 여기 지금 이 땅에 법공도인도 많지 않아요. 진짜 법공 얻은 양반은 자유가 와요. 자기 삶에서는. 그런데 구공은 또 달라요. 구공은 법공도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예요. 우주에서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말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명찜찜의 신호를 듣고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까지 알아버린 거예요. 어떤 공식으로 우주가 굴러가는지 알아버려가지고 거기에 자기를 맞출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법공도인부터 사실은 아니 구공도인부터 정확히 객관적 우주랑 하나가 돼요. 주관적 세계가 객관적 세계랑 하나가 돼서 굴러갈 수 있는 게 이 그래서 초발심이에요. 일지보살부터 초발심이 제대로 보리심이 발동합니다. 이제 우주랑 함께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소리에 맞는 존재가 저때나 돼요. 일지나 돼야 돼요. 그 아래는 자유는 얻는데 꼭 하나님 뜻하고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행동거지가 언행이. 하나님의 일부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치면 칭의는 되는데 성화는 못된 정도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삼세에 조금도 얻을 게 없고 일체 지혜만 구현하기만 바란다. 요거는 5분 쉬고요. 3번 각주는 5분 쉬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